여러분, 알코올이 세상 밖으로 나와도 괜찮을까요? 아, 너무 처음 물어봐가지고 잘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놓고 고이고이 모셔두었던 곡이었습니다. 네,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제 기분이 또 이렇게 조금씩 들뜨고 있는데요. 네, 언젠가 나중에 이 곡이 만약에 발매가 됐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 노래가 딱 나오면요, 아, 이 노래 내가 그때 사운드베리 페스타 때 열심히 박수 쳐가지고 나온 곡이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데킬라가 이렇게 밴드 사운드로 라이브를 하는 게 제가 처음인데 또 이 음원이랑 색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요? 네, 사운드 너무 좋죠. 네, 이게 자꾸 부르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밴드 사운드를 들으면서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페스타를 혼자 나와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아티스트 분들마다 이렇게 배정된 시간이 있잖아요. 뭐 40분, 50분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뭐 40분을 넘기면 누가 저를 데리러 오나요? 무대로? 이게 뭐 조금 늦으면은 뭐 이렇게 나오셔야 돼. 이게 이렇게 누가 오시는 건지 네, 궁금하더라고요. 갑자기. 네. 뭐 어떻게 하지요? 아, 넘겨보자고. 아이고, 또 뒤에 누가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. 저희가 근데 지금 거의 마지막이에요, 곡이. 네. 마지막은 아닌데 거의 이제 마지막쯤으로 오고 있는 네, 뭐 그런 상태예요. 저희가 또 이제 알코올과 데킬라 이렇게 종합 세트로 살짝 취하셨잖아요. 네, 그러면 이제 좀 뜨겁게 불태워야 할 차례가 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또 뜨거운 아주 불 같은 무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여러분 재밌나요? 제가 사실 성격이 좀 계획적이에요. 그 MBTI J 있잖아요. 그 계획적인 성격. 그래서 제가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알차게 보낼 수가 있지?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이게 40분이 아니라 지금 한 4분 지난 느낌이랄까요? 지금 체감상? 네, 굉장히 또 역시 이 연습이랑 실전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네, 많이 나름 쳐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또 너무 아쉽고 벌써 지금 끝 무렵 셀리스트에 와가고 있는 게 너무 아쉽네. 아이고 아이고. 굉장히 슬픈 소리가 들리네요. 그러면 지체할 수 없으니 이제 보여드릴 건데 다음 곡을 저의 첫 솔로 미니 앨범 REC에 수록된 1번과 2번 트랙 Bad Blood 그리고 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